この手合わせのルールを忘れたのですか。俺が戦闘不能になるまで続けること、情けは無用です。以上です。자, 반갑습니다. 현우는 벽궁이라는 강력한 CC기와 패시브를 통한 강한 유지력으로 승부를 보는 캐릭터입니다. 스킬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현우의 스킬 성능, 캐릭터 활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는 강력한 유지력을 담당하는 스킬인 패시브부터 보도록 하죠. 현우의 패시브 도그파이트입니다. 현우가 적을 공격할 때마다 도그파이트 중첩을 쐈습니다. 중첩이 모두 쌓이면 그 다음 공격에 추가 피해를 주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현우의 유지력이 강한 이유입니다. 이 회복은 특히나 자신의 최대 체력에 비례해 회복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딜 세팅으로 가도 탱 세팅으로 가도 이득을 볼 수 있죠. 아주 무난하게 힐과 딜 둘 다 이득을 보기 좋은데,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패시브가 발동되면 W 스킬의 쿨타임도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W 스킬은 무엇인가? 또 안 볼 수 없겠죠? 패시브와 조합이 좋은 버프 스킬입니다. 현우의 W 스킬 허세입니다. 스킬 사용 시 잠시 동안 방어력이 증가하며 모든 방해 효과 면역 상태가 됩니다. 또한 발동 시 도그 파이트 중첩을 즉시 최대로 쌓으며 방어력이 증가한 동안 기본 공격을 받는다면 도그 파이트 중첩을 얻습니다. 꽤 활용도가 높은 버프 스킬입니다. 적의 CC기를 무시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패시브 스킬을 발동하기 위함으로도 쓰이죠. 또한 이 스킬은 중요한 것이 바로 평타 딜레이 캔슬, 평캔입니다. 평타를 치자마자 W를 쓰게 되면 원래 공격 속도보다 빨리 다음 평타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우겨넣어 이득을 보기가 좋아지죠. 때문에 이 스킬을 공격적으로 평캔 용도로 쓸 것인지, CC 무효, 패시브 터트리기 등 방어적으로 쓸 것인지 잘 판단해서 쓰도록 합시다. 현우의 Q 스킬 발발기입니다. 현우가 전방 범위로 데미지를 주고 적을 느리게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CC기입니다. 하지만 슬로우 효과가 꽤 괜찮기 때문에 적을 느려지게 하는데 아주 좋죠. 그렇지만 사거리가 짧아 적에게 붙을 수단이 필요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 붙어도 좋지만 그럴 때 쓰면 좋은 이 스킬이 있습니다. 현우의 이 스킬 선빵 필승입니다. 현우가 지정한 방향으로 돌진하여 데미지를 줍니다. 그 적이 벽에 부딪히면 추가 데미지를 주고 기절시킵니다. 현우가 벽에서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이 스킬은 적의 현재 체력에 비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정말 이름답게 선빵으로 날려버리면 아주 좋죠. 기절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평지에서 접근용으로 써도 좋지만 최대한 벽이 많은 곳으로 적을 유도해 벽궁을 맞추기 쉽게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현우의 궁극기 핵펀치입니다. 현우가 지정한 방향으로 힘을 충전합니다. 한 번 더 사용하거나 시간이 다 되면 데미지를 주고 적을 밀쳐내며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힘을 끝까지 모았다면 추가로 기절시킵니다. 사용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스킬입니다. 힘을 짧게 모아 짧은 CC와 방어력 감소 용도로 써도 좋고, 길게 모아서 강한 데미지와 강력한 CC 용도로 써도 좋죠. 하지만 모으고 있는 동안 현우가 뭘 하지도 못하고 방해받지 않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맨땅에서 쓰기보단 이 스킬로 벽궁을 시켜놓고 쓰게 되면 좋은 연기가 됩니다. 스킬 활용입니다. 현우는 이 스킬이 특정 상황에서는 사거리가 달라집니다. 이 스킬의 판정 때문인데요.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똑같은 스킬을 썼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이 스킬을 맞고 난 후 일정 거리 이상 밀려난다가 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가까이서 맞추면 거리가 짧아지고 완전 끝거리에서 맞추면 더 멀리 날아가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적을 벽궁시키기에도 도움이 되고 파밍할 때도 야생동물을 통해 더 멀리 이동 가능합니다. 벽궁을 더 잘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우의 벽궁은 상대도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블링크 같은 이동기로 깜짝 벽궁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Q 스킬이나 퀘이크처럼 적을 느리게 한 후 적보다 빠른 이동 속도로 각을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현우의 유지력을 담당하는 패시브, 이 패시브 중첩을 잘 보고서 싸워야 더 단단해지는데요. 싸우는 도중 내 도그 파이트 중첩 횟수를 보고 도그 파이트가 터지자마자 W를 써 바로 풀 중첩을 또 쌓아준다면 정말 유지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좀 더 버티고 단단한 현우가 되고 싶다면 이 중첩을 꼭 신경 쓰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현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